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엄청난 분을 모셨거든요. 무려 여러분들,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한 2주 전부터 오늘만 벼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분이 이 자리에 나왔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 네, 여러분들 기대에 제가 발맞춰서 아주 그냥 팩트 폭행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얄짤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 여기 현장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지금 시각이 밤 10시가 넘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인가 봐요. 네. 어떻게 좀, 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지금 다 청년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이제 정치에 또 관심 많거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또 채팅창. 네. 그렇죠. 저 잘생겼어요. 저런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네. 지금 벌써부터, 네. 누구, 남, 무슨 지사님 잡으러 왔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경기도 방탄소년단. 경기도 방탄소년단이라는 어떤 반응. 이따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청중분들을 잡아주실 수 있나요? 카메라로요? 여기 한 표정들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네, 암울해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네, 밤 10시에 여기 와 있다는 뜻은 굉장히 지금, 네, 솔로란 뜻이죠? 좋습니다. 지금 좀, 벌써 옷차림 색깔부터 좀 칙칙하거니와 오늘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와주신 분들 또한, 이따가, 질문, 많이 생각을 해 놓으시면요. 오늘 이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이따가 질문을 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채팅창에 있는 여러분들, 네. 벌써부터, 네. 아주 뜨겁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을 왜 잡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벌써,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요. 이따가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기 때문에 좋아요. 어떤 질문인지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리허설로. 등장을 딱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죠? 네. 자, 세츠나님, 여기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시는 분께 퀵뷰를 2개, 가능하죠? 좋습니다. 자, 예행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행 연습 하셔야 되니까, 선생님, 잠깐 출연하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면요. 잠깐 이쪽으로, 네. 지사님인 척하고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이제 지사님처럼 이제 나오실 테니까, 반응을 보고 바로 그 퀵뷰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어떤, 아주 뜨겁게, 그리고 그 세체나님, 여기서 반응이 막 올라오면요. 러시안 룰렛 하듯이 그냥 퀵뷰를 제가 부탁드리면 막 쏴주시면 되겠어요. 네네네. 자, 지금, 네. 예행 연습 해볼게요. 자,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좀 약간, 네. 지사님 나오신, 네. 아니. 네. 왜 들어가시죠? 나오자마자? 좋습니다. 아니, 나오시는 걸음걸이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자기소개라도 듣고 싶었는데, 바로 또 이렇게 들어가셨네요. 자, 지금 시각이 이제 5분 정도 이제 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뜨거운 분께 선물을, 네, 우리, 관리자님께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2개 그냥 쏴주세요. 하나,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쯤 이제 많이 들어 5분 뒤가 이제 들어올 때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아시죠? 여기 현장에서도 아주 뜨거운 반응.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육중한 목소리가 들리죠? 이건 거의 군부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런 목소리인데 지금 좀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굉장히 육중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반응이 또 뜨거우신 분께는요, 선물을 또 준비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가 쓴 책을, 네. 왜 웃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 책을 드릴 거예요. 네. 뭐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반응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지사님이 현빈을 만나게 됐다고, 이런, 뭐예요? 반응.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자 게스트.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자, 바로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네, 혜진이 아니시고요. 굉장히, 네. 생각보다, 네. 뜨거우십니다. 지금, 네. 누가 내비를 켰어요. 지금 현장에서 누가 내비를 켰어요. 전방에 60km, 네. 신호위반 단속 구간이라고, 네. 속도 조절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지사님 보시면요. 네. 자, 저기에 우리 지금 이 화면 지사님과 저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보실 수 있죠. 저기 지사님 얼굴이 또 이렇게 굉장히 눈빛이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채팅창이거든요. 네. 그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켠 지 얼마 안 돼서. 잘생겼다는 게 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사님 그런 거는요. 제가 읽어도 됩니다. 제가 읽어도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지사님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따가 제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이제 앞으로 더 뜨겁게 이제 올라올 텐데요. 이따가 또 채팅창을 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이제 지사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왜냐면 또 여기 되게 20, 30대 청년층들이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요.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소개는요. 네, 팩트폭행 공신 소개라고요. 지사님은요. 그냥 아주 편하게 예, 아니오로만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자, 그러면요. 네, 여러분. 팩트폭행 공신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함 남경필. 1965년 1월 21생, 현재 나이 53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동갑으로는, 자, 배우, 어디서, 뭐, 아닌가요? 좋습니다. 네, 동갑으로는 배우 조재현 씨. 네. 그리고, 맞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이언맨이죠? 네, 내가 제일 네. 좋아하는. 좋습니다. 외모로는 지금 전혀 밀리질 않으시네요. 맞습니까? 눈치채셨군요. 맞다는 뜻인가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지금, 약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하지만, 정작 가장 닮은 분은 포켓몬의 꼬부기! 동의하시나요? 닮았어요. 아, 아니죠. 네. 아주 정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이 닮았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1998년 만 33세 나이에 국회의원 당선.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시거든요. 제 나이. 근데 젊어 보인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나이대 국회의원 되신 건데 이 정도면 국회가 만만해 보이셨나요? 얼떨결에 됐어요. 그때. 얼떨결에 됐다. 예. 좋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15대 국회의원 이후 16대, 17대, 18대, 19대까지 국회의원만 내리 5번.
정치 경력만 무려 20년. 근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죠? 책임이 있네요. 아,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느껴요. 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이따가 또, 아니면 그냥 지사님께서 과거부터 이런 사태를 혹시 예상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이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 근데 예상은? 예. 어느 정도 하고 계셨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똑같아요. 대통령 초기에는 인기가 좋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부정부패 터지고 형 구속되고 아들들 네. 구속되고 나중에는 네. 당에서 쫓겨나고 이게 늘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해서 이따 속 시원하게 또 한 네. 말씀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대학사, 연세대학교죠. 그리고 어, 무려 예일대. 예일대 모르세요? 예일대 모르세요? 예일대 경영학 석사 MBA 반응이 없죠. MBA 모르시나요? MBA MBA 자 그리고 뉴욕대 박사과정 사막기술요 미 폴리테크닉대 도시공학 박사과정 그야말로 공부의 신. 어 공부가 만만해 보이셨나요? 공부가 재밌으셨나요? 재미없었어요. 재미없, 아, 솔직한 거. 아주 좋습니다. 힘들어요, 공부하는. 좋습니다. 이따가 또 공부하셨던 이야기를 또 듣도록 하고요. 현재 직업 경기 도지사. 아, 혹시 그 심심하실 때 막 119에 전화하고 이런 어떤 취미를 가지신 건 아니신지. 아, 그거는 우리 전임 지사님. 네. 아,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119에 전화하고 싶고 그런 생각 가져보신 건 없으셨나요? 안 해요. 아, 안 합니다. 네. 전혀 안 하시고. 어, 나 도지사인데 이런 거 아, 전혀 안 하신다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도지사가 고작 0.85% 차이로 당선되셨어요. 맞아요. 0.85% 정도면 뭐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일지질지 몰랐죠. 이때 당선되실 줄 아셨나요? 몰랐어요. 어, 전혀 모르셨다. 그냥 잤어요 저는. 아, 주무셨다. 개표하는 동안에. 예, 아,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셨다. 어, 아니 안. 일어나 있어도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오래 하더라고. 네. 아. 거의 밤새고 다음날 아침에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 오, 그래서. 새벽 한, 네. 한 시쯤 잤는데. 오. 아침에 7시인가 8시에 일어났거든요. 어, 이게. 여전히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정말 눈 떠보니 나 도지사 돼 있고. 이런 느낌인데요. 그건 그래요. 자고 일어나니 도지사 돼 있다. 그때도 사실 아니었어요. 계속 아, 대표하고 자고 일어날 때도 도지... 표차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결정이 안 아, 계속 엎치락뒤치락 아침 늦게 돼서 됐죠. 좋습니다. 아주 네 겨우겨우 네. 자 근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고 정책 선거를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죠. 네 맞죠. 자 여러분들 정책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네. 졸린 것 같아요. 한 분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선거라고 한다면 야, 너 왜 얼굴이 그따위로 생겼냐? 너 왜 이렇게 장기하 닮았냐? 뭐 이런 어떤 비방을 막 해대고 이제 막 네. 원래는 정책 선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겠다 이런 어떤 비전을 이제 제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남을 까기만 하고 이런 선거 그런 어떤 네거티브 선거를 이제 안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를 해와도 끝까지 정책 선거를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유혹이 굉장히 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끝까지 안 했어요. 오, 계속 이제 막 꼬부기 닮았는데 왜 이렇게 꼬부기 같이 정치를 잘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반응 와도 지금 전혀 동요치 않았다는 거. 동요는 했죠. 아, 동요는 하셨군요. 근데 아, 네. 외면했죠. 아, 외면했으면 좋습니다. 네. 지금 보수신데 어, 여당 보수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의원으로 손꼽히며 어 과거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네 어, 좀 외롭된 말씀이지만 좌빨로 불리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네. 참아 빨갱이란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나 아, 빨갱이. 그러니까 너 오렌지지 이렇게 하더라고. 네. 아 오렌지지. 아 네. 빨간색과 이거의 중간쯤입니다. 오렌지색. 네. 아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좋습니다. 자, 의원 시절에는 게임산업협회장, 그리고 셧다운제를 반대하셨던 인물.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야, 여기가 이런 곳이군요. 아까 예일대 MBA 때도 박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뭡니까? 네. 뭐,
아니 지금 계속 설명하는데 박수가 안 나오다가 지금 셔터 문제 반대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게임업계에서는 별명이 갓경필. 네. 그래가지고 게임을 워낙 또 아끼시고 하셔서 막 도청 화장실에서 몰래 게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게 사실이신가요? 아, 요즘은 게임 잘 안 해요. 아, 요즘 잘 안 하신다. 네, 그럴 시간이 좀 없어서 못 해요. 아, 시간도 없고. 네. 게임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게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셧다운 같은 걸로 강제로 막는 거는 실효성도 없고. 그다음에 게임 산업 자체를 죽이는 것 같아서. 네. 셧다운 이제 반대했죠. 굉장히 게임에 대한 또 이해도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새누리당 탈당하시고 바른정당 창당 그리고 입당. 그리고 대권 후보 출마 선언. 그런데 지지율이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니죠? 지지율이 무려 2%! 2%입니다. 자, 여기 잡아주시네요. 2%. 이게 20%가 아닌 거죠? 자, 이게 음료수 이름 아니죠? 2%. 좋습니다. 2% 맞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아주 굉장히, 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꼬부기보다 낮으신 것 같아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용기 내어서, 오직 진짜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공신가의 만남에 이제 나와주신 남경필 지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채팅창. 네. 자, 우리 채팅창에도 지금 한번 반겨주시죠. 여러분들, 우리 환영의 인사를, 네. 그, 아무나 찍어서 그 퀵뷰 선물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관리자님께서. 꼬부기 그라샤. 꼬부기 그라샤부터 해서. 당신이 얘기하니까 네. 진짜 댓글이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방금. 19대 대통령, 남경필 대통령 막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야. 지금 2%라는 소리를 지금 방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2%였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뜨거운 반응. 아무나 찍어서 그 퀵뷰 선물을 좀 그냥 그 룰렛 돌리듯이 아무나 찍어서 선물 주시도록 해주세요. 와, 그럼 내일부터 네. 지지율이 왕창 오르겠는데요? 지금 네. 네. 굉장히 부담을 주고 계시네요. 기사님 이제 우리 팩트폭행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오히려 2%에서 0.2%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니에요. 콘크리트입니다. 네. 아, 콘크리트인가요? 굉장히 네. 밑으로 내 지사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면서 네. 마음에 드는 그 닉네임이 있으면요. 찍어주시면 바로 또 선물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상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오늘? 극혐이다, 네. 극혐. 네. 네. 막 수지구를 신도시로 만들어 달라. 우주 대통령부터, 지지율 200% 아니었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분이, 이건 안티죠? 2% 소리하고. 자, 밑으로 내리시면은, 지사님 마음에 드는 분 한 분 골라주시죠. 네. 이 분, 네. 지사님 골라주시는 분.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디 있습니까? 지나갔어, 올라갔어. 진짜 네. 빠르다. 이거 네, 지금 저기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 섹시한 대통령. 오, 섹시한... 딩동.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이언맨 닮았다. 부터. 요새는 저기 닮았다는데요. 네. 저기 네. 지성 씨. 지. 네, 지사님. 지성. 오늘. 지성, 지성. 네. 눈빛이 비슷해. 네. 눈빛이 비슷하다 했는데, 기사님,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콘크리트니까 뭐 안심은 하겠지만.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채팅 스크롤이 보이시나요? 스크롤이 지금 줄을, 저게 지금, 너무 빨리 올라서 잡질 못하고 있네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닮았죠? 지금 약간 세뇌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성
시성 씨랑 좀 닮은 부분이, 네. 오, 네. 닮은 부분이, 네. 있다고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박지성 닮았던 박지성. 아, 네. 아니. 박지성이겠지, 저. 네. 박지성이겠지. 네. 저거 지성. 박지성. 저거 네. 줍시다. 어, 저 친구. 영리. 시켜주세요. 그한테 어, 지성 닮았다고 한 분께, 어, 좋습니다. 제가 박지성을 어,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 되게 안심이 되네요. 아니, 이렇게 채팅창을 보니까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님 나오셨었는데, 네. 안 지사님은 채팅창을 다 읽으셔서, 다 읽으려고 하셔가지고요. 막 눈물이 막 흐르실 정도로. 근데 아니, 안 지사님은 굉장히 익숙하신데요? 아, 저희가 회의할 네. 때 이거 해요. 마리텔처럼. 아, 네. 이렇게 해서 이 도에서 저희가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회의를 딱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든요. 아. 그때 이제 제가 결재를 하는 건데. 네네. 그때 우리 공직자들이 몽땅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이제 댓글을 달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 오. 보고는 질문을 네. 하고 그러니까 이건 네네. 재밌어요. 어, 거기서도 반응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이렇게 빠르진 않죠. 아마 각경필이다. 막 이런 반응 나오나요? 아, 그건 그렇죠. 아, 그건 그런가요? 네. 원래 네. 지사가 잘생겼다는 건 뭐 소문이 나 있어서. 굉장히, 어, 네. 초장부터 굉장히 그, 네. 거짓에. 네, 우리 솔직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솔직한 어떤 이런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어? 송중기 닮았대. 네. 네. 저 사람 강퇴시키세요. 어, 송중기 닮았다. 여기 있다. 여기. 아예 영국. GOD 턱순. 네. 네. 저거 뭐 드리면 안 돼요? 네. 아, 송중기 닮았대. 네, 네. 여기 관리자님께서 또 착하셔가지고 지금 네. 아주 이 선물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 건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께 그 인터넷상으로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 어, 여기 뭐 페이스북, 그리고 아프리카 TV,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요, 여러분, 그 남지사님 아주 과거부터 차근차근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아주 심각하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이 질문이 여러분들 되게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어떤 질문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요, 자,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수저란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학창시절에 어떤 금수저 이미지, 굉장히 귀공자 스타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는 좀 어떠셨나요? 공부를 그렇게 아주 진득하니 하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어, 그러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학창시절. 그냥 뭐 남들 하는 만큼 하려고 했고요. 오, 그래서 전교 1등. 아유, 전교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오, 진짜요? 네. 오, 전교 1등 한 사람들은 진짜 싫어요. 아, 싫다고요? 전교 1등 해본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는군요. 네, 나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연대를 그다지. 네.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네. 어, 그러면은 굉장히 그 공부를 뭐 잘하셨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막 중고생 때 예. 어떻게 좀 굉장히 모범생이셨나요? 스타일이. 아니, 뭐 일탈도 좀 해보셨나요? 모범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도 네.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네. 잘 놀고. 잘 놀고 뭐 주로 뭐 하고 노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놀았어요. 그냥? 네, 골목길 배회하고. 골목길을 배회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수준이 높은 거네. 골목길 학교 앞에 배회? 중국집.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네. 짬뽕에다가. 아, 짬뽕에다. 소주도 가끔 한 잔씩 하고. 소주도. 네. 그랬어요. 소주. 네. 아, 그 정도의 일탈을 하셨고. 네. 오. 땡땡이도 좀 치시고. 땡땡이는 꽤 쳤죠. 땡땡이를 꽤 치셨고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장 등수가 높았던 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가장 등수가 낮았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런 기억은 나요. 제가 이게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네. 그때는 성적표가 이렇게 종이에 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20등을 한 거예요. 오, 20등? 네. 전교 20등? 아니, 아니, 반에서. 반에서 20등이요? 그 전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공짜리 영을 지운 거야. 영짜를 2등이 된 거지. 그때부터 이를 굉장히 사랑하셨네. 2년이. 그래서 그게 2%의 저주구나. 2등을.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워져가지고 했는데. 부모님 속인 거죠. 네. 그게 그때 넘어가셨네. 네. 결국은 뭐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아, 들통이 나서 네. 또 혼나셨나 보네요. 개패든 맞았죠. 아, 개패든. 네. 야단 많이 맞았어요. 네네. 네, 야단 많이 맞고, 맞으셨구나. 왜 거짓말하냐. 이래가지고. 거짓말. 어린 시절에 그랬던 쪽이 굉장히 여기 현장에 청중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지금 표정으로 지금 계신데요. 지금 네. 어떠신가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은 다 이렇게 성적표가 완전히 프린트돼서 부모님한테 바로. 네네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종이에다 써서 네. 줬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말씀 막 거역하고 그랬던 적도 막 많이 있으셨나요? 있죠. 어떤? 그냥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때리셨어요. 네. 뭐 제가 잘못은 했죠. 네네. 근데 때려서 가출했어요. 집을 나가셨어요? 네. 가출해서. 네. 나한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가출을 하니까? 네.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영화를 네. 보러 갔죠. 영화를? 예. 그래서 그때, 지금은 있나? 조조할인 있어요, 지금도? 예. 조조할인을 하는데, 무슨 이상한 영화를 하는데 보러 갔더니, 람보라는 영화, 람보. 아, 람보? 람보 알아요? 알죠. 아니, 어떻게 알지? 람보가 무슨, 한 40년 전 영화인데? 람보 모르시나요? 알아요? 채팅창에 람보, 여러분 아시지 않나요? 학생 여러분들도? 아는구나.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모르는구나. 람보 알아요. 이게 좋습니다. 람보를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워낙. 네. 그 실베스 스텔론이 나왔던 영화인데, 그거 보고는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왜요? 람보 보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서? 잘 때도 없고. 오.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할머니께서? 네, 그러셨구나. 전화했더니 할머니가 막 우시면서 집에 들어와라. 들어갔죠, 뭐. 하루 가출했어요. 그렇게 아주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셨나 봐요. 예, 그렇다고 사고를 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고, 뭐, 이렇게 깔짝깔짝 되면서 가출 정도.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죠. 대학 생활에서, 어떻게 학점은 또 잘 받으셨겠죠? 아니요, 학점을요. 네. 제가 학사 경고도 받아봤고요. 학사 경고요? 예. 네. 정말요? 예. 네. 어쩌다가? 누구랑 놀다 그랬지 뭐. 뭐 하고 노셨는데요? 당구. 당구. 혹시 실례지만 그 당구가 어느 정도죠? 그때 200 정도까지 쳤어요. 200? 네. 200 별로 안 높은데. 그러니까 200? 또 200? 그러네. 아까부터 계속 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구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지 그러셨어요. 돈도 많이 잃고. 지금 계속 좋습니다. 당구 200 정도로 이제 학점이 학사 경고. 네. 학사 경고 맞을 다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뭐 저 좀 그 고고장도 다니고. 고고장.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디스코텍. 고고장. 디스코텍. 네. 그런 거. 많이 하셨나 봐요. 많이 다닌 건 아닌데 춤을 네. 좀 내가 추니까. 정말요? 또 오늘 준비 오시고 그런 건 아니시겠죠? 아니 뭐 음악만 네. 있으면 하겠는데. 네, 음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키려고요? 아니군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뭐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평범했어요. 네. 지금 뭐 우리들 일상 뭐 학창 시절처럼 그 비슷한 학창 시절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 시절에 동기 아주 친한 동기로 이제 가수 안치환 씨를 네. 이제 꼽으셨던데요. 맞아요.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우신가 봐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죠. 왜냐하면 그때 치환이는 완전히 네. 스타였어요. 그때 이제 학생 운동하면서 네네. 그 노래패 하면서 굉장히 그 대학가에서는 유명한 노래패였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부러웠던 거는 치환이하고 같이 MT를 가면 네. 이 친구가 이제 MT가 모닥불 켜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노래를 쫙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 네. 우리 여자 동기들이 다 그냥 안치환이 보고 그냥 이러면서 사랑의 그 하트 뿅뿅뿅. 네. 그래서 되게 부러워서 치환이처럼 되리라 해서 네. 내가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네.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노래하고 있는데 동기들이 네, 됐다고. 작작해라. 네, 작작해라. 듣고 싶지 않다. 네. 이런 분위기였나요? 네. 근데 두 분이 어떤 사이셨니? 그냥 뭐 그렇게 부러워하고. 근데 이제 저는 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대학생은 아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치환이는 굉장히 학생 운동에 깊이 관여를 했었고. 네네. 근데 서로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금수저. 네네. 치환이는 지금으로 치면 흑수저에 네. 뭐 가까운 뭐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 과가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실습도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이 가난이란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구나.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네네. 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놓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많이 했고요. 한편으로는 네네. 당시에 80년대 초반은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이 저기 독재. 네. 로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했거든요. 그것에 맞서서 학교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붙었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아 우리 사회의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치환이라는 창을 통해서 제가 바라보게 됐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오, 그러면 그 가수 안치환 씨가 지사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시네요. 네,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오. 그리고 나서 제가 정치인이 된 이후에 네. 사실은 저는 보수정당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됐고 그렇죠. 치환인 여전히 그 운동권 가수로서 성장을 해가고 있어서 네네네. 공개적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근데 그냥 가끔씩 만나서 네. 제일 기억에 났던 거는 신촌에 그냥 카페에 갔는데 네. 저녁에 술을 막 먹고 있는데 비가 막 내렸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저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치환인 가수였고 근데 학생들이 보더니 와 안치환이다 그래서 거기서 즉석에서 그냥 음악회가 열렸는데 오. 그 이 치환이의 역시 치환이는 노래할 때 네. 제일 매력이 있더라는 걸 느꼈고요. 근데 치환이가 얼마 전에 네. 암 투병을 했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요? 근데 완쾌해서 지금은 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촛불 집회 갔는데 네. 네. 제가 새누리당 탈당하고 촛불 집회 갔더니 그날 게스트로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굉장히 가장 대학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 워낙 또 그 당시 유명하셨으니까 네. 네, 안치환 가수, 안치환 씨. 자, 그러면은 대학 시절 뭐 이렇게 평탄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예. 예일대를. 네. 자, 지금 참고로 예일대 하면요. 조지 부시. 아, 몰라요?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지 부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아시죠? 전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이제 아시네요. 빌 클린턴.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까지 그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예. 그 예일대. 예일대? MBA를 이제 다녀오셨단 말이죠. 네. 유학 시절 얘기 또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냥 공부하느냐고 정신없었어요. 그래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니요. 안 하면 잘려요. 아, 잘려요? 네. 오. 거기는 네. 특히 1학년 때는 정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마치 공군 조종사를 훈련시키듯이 계속 긴장된 속에서 결국 최고 경영자라 이 조직의 수장, 네. 대통령,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계속 긴장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의사결정이 조금만 잘 되면 네. 그 조직이 망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계속 긴장 속에서 네. 파일럿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그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그 파일럿이 정말 뭐 긴박한 상황에서 막 비행기 조종하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게 네. 목숨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 훈련을 시키니까 굉장히 긴장을 시키죠. 근데 어떻게 살아남으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죽다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그 나이 먹어서 갔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어를 그리고 이제 MBA는 다 프리젠테이션이에요. 네네네. 그냥 이 다 이 토론이고 프리젠테이션이고 그룹 프리젠테이션 이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시험 이렇게 점수 이렇게 매기는 거 이런 거는 학기 말에 조금 하는 거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점수이기 때문에 어려웠죠. 근데 유학을 가셔야겠다 생각을 하신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유학을 가셨나요? 저는 사실은 유학 가서 MBA인데 MBA는 사실 돈 버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일 MBA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돈 벌지 않는 비영리 기관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그 전공은 최고예요, 세계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 그때는 정치를 생각하셨죠? 정치까지는 딱 아니더라도 뭔가 공적인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가서 어쨌든 굉장히 뭐 영어도 안 되고 하는 와중에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예일대학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학점을 안 매겨요. 학점이 없어요? 네. 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패스, 페일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 두 개 중에 하나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페일을 두 개 받으면 그냥 과목인데 페일을 두 개 받으면 그건 나가야 돼요. 학교를 잘려요? 네. 어, 정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학점이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뽑을 때 심혈기울여서 뽑았으니까 이 안에서 트레이닝 받고 잘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품질 보증한다.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안 해요. 서로 도와줘요. 서로 같이 생존시켜주고. 그게 제가 공부한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저는 우리도 그렇게 그런 게 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나라는 저 내 앞에 가는 내 앞 뭐 앞등수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기 그렇지가 않아요. 예일대 경영학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데서 되게 많은 걸 느끼셨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정치할 때도 상대방 끌어내기 위해서 태워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승부를 낼 때는 내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협력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서 이 그룹으로 이 그룹을 전체 점수를 매겨요. 네네. 개인 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다 요새 콜라보를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민주당이 적이 아니다. 같이 가는 동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 게 정치인. 지금은 서로 정치권이 욕하면서 서로 다 떨어지잖아요. 목표는 같은데. 네. 잘 되기 위해 국민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목표는 같은데. 여튼 거기서 되게 뭐 이런 많이 배우신 뭐 토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나 봐요. 제일 배운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틀렸어. 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이런 얘기는 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주 인권, 사랑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 외에는 나머지는 틀린 게 없어요. 생각이 다를 뿐이지. 다른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우리 사회의 부족한 면이에요. 정치권에서 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된 다음에 다른 당하고 지금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하게 된 계기도 뭐 미국에서 유학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걸 이제 많이 접하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운 건 이제 독일이죠. 독일은 그렇게 독일도 해요. 공부를 하셨어요? 독일 가서 공부는 안 했는데 국회의원 된 다음에 제가 통일 연구하러 독일 갔다가. 독일의 정치 시스템을 보고 바로 이거다. 연정. 서로 힘합하는 거. 요즘 그 연정이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도는 이미 연정 그 체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저하고 다른 당의 부지사하고 힘을 합하고 있죠. 어떤가요? 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확실하게 효과는 뭐냐? 최순실은 없어요. 왜냐? 다른 정당의 사람이 와서 같이 예산을 짜고 인사를 하니까 최순실 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내 도지사로서 되게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부지사가 계속 이제 다른 쪽의 생각, 다른 정당 쪽이고 하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안 해보면 너무너무 권력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나누면 커져요. 커진다고요? 커져요. 권력이란 게 네.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권력은 네. 남을 마음으로부터 탄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권력이거든요. 네. 근데 내 거를 다 보여주고 나누면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저를 존경해줘요. 제가 먼저 네네. 존경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 저를 존경을 합니다. 내가 먼저 욕하죠? 네. 부모님이 아들을, 애를 계속 이 못난 놈, 못난 놈 욕하면요. 부모, 아들도 부모한테 존경 안 해요. 아들을 존경하면 아들도 부모를 존경하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미국의 유학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확실히 미국이 선진국인 선진국인 것 같네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정치. 요즘은 아, 보니까 요즘은. 트럼프 네. 대통령 되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요즘 걱정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돼가다가 네. 너무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네. 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아, 트럼프도 한번 그 연정을 해보는 게 경기도처럼. 연정 안 할 것 같아. 보니까 혼자 다 그렇겠죠? 먹을 것 같아. 네. 그러고 보니까 딸 뭐 사위 시키는 거 보니까 네. 야, 저러다 박근혜 대통령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걱정도 들어요. 벌써 탄핵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츰차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남경필을 검색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본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남경필 딱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영광 검색어가 남경필 부인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셨. 네, 또 2학년. 2학년이네요. 네. 무슨, 네. 2학년 때 만나셔서. 네. 7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혼. 네. 좋습니다. 그걸 따로 해, 이혼. 네, 따로 이혼. 네. 이혼을 하셨다. 이혼. 네, 그건데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되긴 헤어진 거죠. 네, 제가 이거를 사실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뭐 청년들도부터 해서. 진짜 불꽃같이 연애했어요. 오, 정말요? 네, 대학교 다닐 때. 네. 저는 연대, 거기는 이대. 아, 그렇게 축제 때 만났어요. 축제 때 이 축제가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네. 만나서 정말 이렇게 뜨겁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네.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네. 사실 저희 아이들 엄마는 국회의원 되는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덜컥 돼 버린 거야. 33살에. 그렇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전엔 제가 학생이었거든요. 아. 그랬다가 덜컥 국회의원이 예, 예. 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 엄마는 반대하고 지냈는데 결국 아. 제가 원래 옛날부터 좀 개기는 성격이 있어요. 아, 누구? 아, 아내분께? 아니요. 좀 힘센 사람들한테 좀 개겼어요. 아. 학교 다닐 때도 약간 예. 고등학교 다닐 때도 네네. 좀 학교에 일진한테 개기다가 두들겨 맞을 뻔도 하고 네. 선생님한테도 좀 개기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개긴 게 뭐냐면 네.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나서 네. 이명박 대통령 형한테 네. 최고의 권력자였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이상 이상득 득. 부의장이에요. 예, 예. 제가 혼자 찾아가서 정치 그만두세요. 대놓고? 네. 대놓고. 정치인한테? 딱 이렇게 얼굴 대놓고. 네. 계시면 대통령도 망하고 우리 부의장님도 망합니다. 네. 나중에 감옥 가실지 몰라요. 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완전 팩트폭행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를 그만 안 두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6개월 그렇죠. 한 7개월 이후부터 네. 저를 이제 사찰한 거예요. 뒷조사를 하고. 근데 그 뒷조사를 그렇죠. 저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아이 엄마를 사업하는 걸 뒷조사를 하고. 아. 그러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게 왜 그 이명박 정권 때 민간인 불법 사찰. 그렇죠. 네. 그걸 피해자가 저희 안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예. 아니, 같은 여당인데, 여당 정치인의. 아니,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사찰을 하면 괜찮아. 네. 이거, 저는 지금도 열받는 게 뭐냐면요. 네네. 가족 가지고 못되게 구는 건 테러범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테러범들이
부인, 아, 아이 이렇게 네. 데려다 놓고는 그거 갖고 협박하잖아요. 네. 그 누구야? 그 리암 니슨 나오는 그 영화 뭐죠, 그거? 어? 테이큰. 테이큰이 열받는 게 네. 가족들을 갖다가 못살게 굴잖아요. 못살게.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제가 이제 도지사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전 아내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그 이후에 있고 갈등이 있다가 결국 헤어지자라는 얘기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근데 도지사에 나가게 네네.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운명인 것 같다. 도지사 나가서 네네. 당선이 되면 헤어지자. 오, 정말요? 당선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오. 떨어지면 그때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네. 제가 당선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그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의아했어요. 제가 당선됐는데도 그것도 0.85%로 네. 어렵게 당선되었는데 하나도 내가 안 기쁜 거야. 그래서 그날 제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겼지만 네. 이혼해야 돼. 이혼하기로 했거든. 아 진짜 이혼? 그러고 나서 네. 당선되고 나서 서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더니 그때 네. 그때 아이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네. 저희 아이 엄마 25살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25년을 살았어. 이거 20년, 20 아니다. 25년을 네, 네. 25년을 네. 같이 살고 네. 결혼 25주년 되던 해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 그 아이 엄마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25년 동안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고 25년은 네. 정치인 남경필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 남은 25년은 내 스스로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죠. 아, 아니 되게 슬프셨겠어요. 어쨌든 저는 되게 슬펐거든요. 뜨겁게 사랑했던 예. 네. 그리고 근데 참 이상하게 제 친구 녀석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네. 부럽다는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아, 진짜 많이 오더라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친구처럼 지내요. 우리 아이 엄마하고 아, 네네. 뭐 카톡방 단톡방 저희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늘 수다 떨고. 오 정말요? 네. 그리고 가끔 만나서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오 진짜요? 그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혹시 재결합하시는 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서로 이 헤어질 때까지 많은 갈등도 있었고 아...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렵게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만큼 지사님이 뭐 어떻게 보면 정치에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랬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고민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몇 년 동안 정말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치를 그만둘 생각도 했었고요. 아 진짜. 제가 8년 전에 도지사를 한번 도전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하다가 김문수 지사하고 당시 후보하고 경선을 하다가 제가 포기를 했죠. 네네. 그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지사 되면 나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포기를 했죠. 네네. 세월이 지났어요. 8년이 돼 있어. 저는 도지사 안 하려고 했어요. 네. 저는 원내대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도지사 안 하면 안단대로 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뭐 당이나 주변에서 또 남경필의 네. 인물이 벌써 공인인데다 원하는 바가 이제 있으니까 그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주변 눈치부터 막 어렵죠. 게 많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자, 며칠 전에 장제원 의원님 아시죠? 네. 네. 아주 아드님이 랩을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네. 그거와 더불어서 네. 네. 굉장히 그 아드님 정치인 뭐 이렇게 아드님의 정치인들의 아들, 딸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드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사과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벌써부터, 네. 그쵸. 우리 여기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오신 분 중에? 자, 아드님께서 굉장히 좀, 네. 힘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왜냐면 지금 청년들도 많이 몰라요. 예, 네, 아니 그거는 뭐 있는 그대로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후임병을 네. 폭행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두 말할 나위 없이 잘못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로서 네.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고. 네. 저희 아들은 그때 그게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고 네. 그리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네. 받고 죄값을 치렀죠. 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그때부터 처음부터 네네. 잘못했다고 하는 걸 느꼈고 후회했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드님도 되게 힘드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아내분도 되게 힘드셨었지만 아드님도 사실은 정치인 남경필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그렇게까지 지탄을 안 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아들도 본인이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사회적 비판을 받은 네. 남경필 아들 아니면 네. 그냥 처벌받고 끝냈을 텐데 네. 처벌도 받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네. 받았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아들한테 고마운 건 있어요. 어떤 점이요? 뭐냐면 처음부터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술한 네네. 내용과 네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일관되게 오. 그대로 얘기했고 처벌을 네. 받았고요. 또 하나 고마운 거는 그 과정에서 같은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이 네. 사실 이 아들의 이 문제를 소원 수리한 거는 그 피해를 본 병사가 아니고 네네. 곁에서 지켜봤던 다른 병사가 한 사람이 이제 아. 소원 수리를 쓴 거.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불거졌는데 그 군대 말로 꼰지른 거네요. 네, 근데 네. 그 이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네네. 그 피해를 본 그 군인을 포함한 병사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그 이제 예예. 소원 수리 쓴 친구 빼놓고 전원이 다 탄원서를 써줬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뭐 얘기하면 뭐 아주 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다라는 탄원서를 써줘서 네네네. 저한테는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부대에 있는 다른 어쨌든 전우가 전우들이 이 용서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줬다는 네. 거는 제가 또 아들한테 네네. 고맙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네. 어쨌든 되게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근데 그게요 굉장히 드라마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되면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한테 그걸 맡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소송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한 3주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이혼이 됐습니다라고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서로 둘이 원망하지 않고 서로 절하고 고맙다고 하고 헤어졌거든요. 아, 절을 하셨다고요? 그, 저, 우리 스님. 저 누구예요? 저. 스님. 인생 수업 하시는 저. 법정 스님 말고 저. 아, 나 요즘 이렇게 머리가 요즘 그래요. 저. 지금 법륜 스님, 법륜 스님. 네. 어디서 돌 법륜...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 왜 돌이 나오고? 뻥뻥. 네. 법륜 스님이 쓰신 책 중에 네. 인생 수업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네네. 가족들 간에 아내와 네네. 그다음에 부모와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이렇게 써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부부 간에 이혼할 때 네.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예, 살고 예. 아이를 낳고 네. 또 아이들이 크고 얼마나 감사하냐.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절을 하고 헤어져라. 이래서 네. 저희는 실제로 절을 하고 헤어졌거든요. 오. 절을 하고 헤어졌어요. 예. 다음 날 아들의 문제가 다음인가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아, 정말요? 예. 만약에 네. 아들 문제를 며칠 전에만 연락이 왔으면 지금 네. 생각하면 이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다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마 지사님 삶에서 가장 힘드셨던.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군대를 막 정치인들이 안 보내기도 하고 아예.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묻어버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한꺼번에 둘이 하나는 공군으로는 네. 제일 최전방인 10전투 비행장 가 있었고 최전방에 네. 그러니까 공군 비행장 중에 수원 비행장이 예. 최전방이거든요. 아, 그리고 큰 아이는 그 육사단 가장 이제 최전방의 예. 포대에서 근무를 아.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군대는 가서 군대 보낸 걸 후회하시진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걸 보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아이가 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런 이유로. 네네. 저도 저희 아들한테 너 때문에 아빠가 욕먹었잖아 이렇게 서로 원망할 수 있는데 예. 그 가운데 서로 위하고 서로 안부를 걱정하고 이랬던 마음을 확인해서 정말 그것은 정말 큰 저한테는 선물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아, 오히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들하고는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됐고 네. 그래서 외국에 가서 한 2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네네. 학교도 그만뒀어요. 얘가 학교도 딱 그만두고 아예 자퇴를 해버리고요. 아 정말요? 예 그리고는 아프리카 다니던 학교를 예 쪽에 가서 아이고. 봉사활동 겸 뭐 여행 겸 말도 배울 겸 이렇게 가서 있으면서 네네. 제가 한번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들 녀석하고 아. 여름 휴가 동안에 둘이서 한 열흘 가까이 둘이 걸어 다녔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아들하고 친구처럼 됐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네네. 그 큰 아들하고 제가 상의를 많이 해요. 네. 되게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가족분들 아드님 얘기 나오니까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자, 잠시 여러분들 그 쉬는 타임 그렇다고 자리를 뜨시면 안 되고요. 그 힘드시겠지만 잠깐 영상을 그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더 이제 깊이 있는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깐 영상을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겠어요? 교육 관련 영상. 자, 이제 우리 사교육을 모두 함께 끊읍시다. 사교육과 마약의 공통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봐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안 하고 싶은데 남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거 그만합시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제가 휘슬을 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교육을 모두 함께 끊읍시다. 국민 투표를 해서 사교육을 끊읍시다 라고 금지하는 국민 투표를 하는 겁니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사교육 김영란법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입시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학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또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잠깐 이 교육 얘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네. 좀 먼저 할까요? 교육 이야기를 네. 지금 사실 여기 방금 영상에도 봤지만 이 내용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교육 쪽에 이제 저도 관련해서 지금 뭐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사교육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계세요. 네, 침까지 아니, 너무, 나오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교육 폐지.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도지사한테 침을 뱉었습니다. 지금 꿀물 같아, 꿀물. 이게 더 부담되네요. 사교육 폐지를 주장하시는 이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사교육을 폐지하자. 네. 왜냐? 1번. 네. 아이들이 사교육 때문에 멍들어요. 멍들어요. 일단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네. 초등학교 요새는 4살부터 한다고 해요. 4살부터 사교육에 내몰리는 아이들 네. 행복하지 않다. 두 번째. 네.
이게 아이들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네. 도움도 안 돼요. 네. 근데 세 번째. 무지하게 비싸요. 33조 원 정도 사교육에 쓴답니다. 네. 부모님들 허리가 휘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네 번째. 네.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야 될 돈은 이걸로 다 써버려요. 네, 네. 다섯 번째. 네. 젊은이들이 결혼을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결혼해봤자 집값도 없고 사교육비도 없고 교육 문제. 예. 교육 문제 때문에 아예 애 안 낳는 게 낫겠다. 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네. 문제들을 모두 야기하는데 사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네. 금지시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이 교육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교육을 금지시키자는 얘기는 사실은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거고 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교육을 제대로 만드는 거죠. 네. 그 공교육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저는 네.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자는 생각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특목고, 자사고의 원래 네네. 목적은 달성을 못하면서 초등학생부터 과외,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시가 너무 복잡해. 이게 도대체 그렇죠. 몇 배까지 예요? 예, 예. 그래서 간편하게 입시제도를 만들자. 네. 그 정시의 비율을 오. 왕창 올리자, 지금보다. 예, 예. 그리고 대학이 너무 서열화돼 있어. 네. 그래서 대학 서열화를 없애자. 오. 그 다음에 네. 직장 갈 때 대학 이름 쓰지 말자. 직장 갈 때 대학 이름 쓰지 말자. 예. 예. 입시원, 저기 뭐, 예, 예, 예. 취업, 원시 쓸 때. 이렇게 해서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선거에 국민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사교육 폐지합시다. 라고 국민 투표를 붙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투표를 해서 사교육을 없애자는 쪽으로 되면은 네. 정말 사교육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어떡하냐면요. 예. 국회에다가 야, 다, 자, 야가 아니지. 자. 네. 네. 사교육을 폐지하자는 국민들의 여론이 집결됐습니다. 예. 그러니 국회는 사교육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김영훈 안법처럼 만들어주십시오. 네. 사교육을 어떤 교육은 어떻게 허용할 거고요. 네. 나머지 안 되는 건 못하게 할지.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한 1년 토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듣기에는 이 대통령이 안 되겠다는 말과 같은 아니에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교육 쪽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욕먹을 줄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누군간 해야 돼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누군간 해야 된다. 욕을 먹어도 할 일이 있어요. 다들 사교육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비싸고 네. 효과도 없고 네. 근데 남들이 다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마약과 같은 사교육을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왜 하세요? 그러면 옆집 엄마가 하니까. 네. 잊혀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네.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호루라기를 불겠다는 거예요. 아까 좀 뿌악! 아, 그게 그 뜻이었나요? 스탑! 아. 스탑!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다 없애줄게! 오.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때 아까 같은 조치를 하는데 네네. 사교육 종사자들을 사교육을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겁니다. 사교육 중에서 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체능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은 사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환을 해서 예. 어디서 하냐? 학교에서 하라 이거예요. 학교 안에서?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예예. 그 사교육 종사자들을 교사로 뽑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 안에서 교육을 하고 온라인 강좌는 허용해주고 네네. 예를 들면 체육시설들에서 하는 것들은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 비용은 누가 주냐? 예. 대부분 국가에서 대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 종사자들도 네. 들어와서 자기네들 학원 차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하라는 거죠.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어쨌든 뭐 학원 종사자들이 학교 공간으로 와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뭐 임대료를 학원 임대료 낼 일 없고 네. 뭐 홍보 뭐 이렇게 막 돈 쓸 일 없고 하니까 가격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정치 지도자는요. 네.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정치 지도자예요. 오. 길이 없는 길을 내는 게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옛날에 배로 네. 막아서 댐을 만들었거든요.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방파제. 예.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고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지사 됐을 때 적과의 동침. 예, 예, 예. 다른 당과 연정하겠다고 할 때 다 반응이 이랬어요. 아,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예. 이게 되겠냐고 했는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교육 철폐도 다들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근데 되겠어요? 이러는데 제가 합니다. 정말요? 네. 대통령만 만들어주세요. 오. 제가 할게요. 일단 대통령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만 네. 만들어주시면 제가 합니다. 오. 국민들의 힘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피해가 커요. 호루라기 제가 빡 불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지금 벌써 나갔나요? 굉장히 지금 심쿵할 어떤 심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겠죠. 나 지금 백수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학교 영역으로 사교육을 사회교육으로 전환시켜서 네. 많이 수용할 겁니다. 일단 선생님 많이 뽑아야 돼요. 학교 안에서. 그 선생님으로 네. 수용을 하고요. 그러면 그게 뭐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비정규직? 공무원화하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 이 선생님 자격을 주면서 네. 거기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은 월급을 주는 방법이 있고 네. 예를 들면 교육의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수입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가능할 겁니다. 아니면 사회적 기업화해서 네. 그 사회적 기업이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러나 예. 지금 하고 있는 사교육 모두를 그만하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죠. 학교 안으로 플랫폼 안으로 다 네.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저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다 싸그리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어떤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그걸 해결할 네. 학교 안에서 하면 돼요. 네네네. 학교 안에서 네. 공교육을 살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교육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특목고 자사고 폐지 네.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서열화된다는 그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면은 사교육이 정말 줄고 걱정이 없어지게 될까요? 그거 하나 가지고 없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네네. 최소한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네.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네. 왜냐? 그게 바로 대학 서울대학 가기 위한 네. 예약 코스예요. 그렇죠. 특목고 자사고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영재를 길러내고 네. 창의력을 기르는 거는 목적은 다 없어지고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입시잖아요. 네. 그 원래 목표로 했던 정책을 못하는 학교는 없애는 게 맞죠. 그렇죠. 특목고가 좀 입시 학원처럼 뭐 된 건 맞는데 그렇다면은 일찍부터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좀 더 내가 빨리 교육을 받고 싶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영재고라든지 네. 과학고라든지 네. 이런 거는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목적에서 벗어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은 없애야 되고요. 진짜 영재들을 위한 교육기관이라면 필요하겠죠. 그럼 뭐 지금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걸 심사를 해서 거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없애버리고 네. 본래 목적으로만 이제 운영되게. 네. 자 그리고 대학 서열화를 없앤다는 뜻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대학 서열이 지금 사실 매겨져 있는 건데 네. 없앤다는 뜻은 그러니까 네. 교육 대학 교육을 이원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원화요? 사립 대학교는 사립 대학교대로 네.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예. 국공립 대학은 거의 평준화해서 각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으로 만드는데 네. 저는 서울 대학을 네. 폐지는 아니고요.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서울 대학을 저는 네.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중심으로, 예. 각 지역에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서울 4대학처럼 네. 각 국공립대학을 그런 식으로 특화된 네. 학부의 강점을 가진 그러한 대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고 네. 서울대학의 기능들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꺼번에는 안 될 텐데 예. 서서히 이렇게 지방대학, 국립대학으로 서울대학의 특화된 기능들을 좀 옮겨주고요. 서울대학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천천히 전환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교육 문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서울대나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얻잖아요. 네. 그 좋은 대학에 서열들이 매겨져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저는 국공립대학 정도는 다 서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네. 사립대학은 스스로 자립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가 사립대학에도 돈을 막 줘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 사립대학에 돈 주는 거 안 맞다고 봅니다. 아, 알았어. 국공립대학에다가 네. 지원해줘서 상향 편준을 시켜주고 사립대학은 점차 독립하도록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죠.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 혼자 네네. 5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모든 문제, 특히 교육 문제, 예. 이거 한 2, 30년 걸릴 겁니다. 2, 30년. 2, 30년 잡아야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통일, 예. 안보,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바른정당이 집권을 하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큰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아니, 누가 대통령 될 때마다 교육 정책 바꿔봐요. 헷갈립니다. 이것도 문제죠. 지금 남경필이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믿질 못하는 거야. 네네. 야, 네가 대통령 만약에 된다고 대통령 2%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안 믿으시고 그다음에 돼도 혼자 할 수 있겠느냐? 네. 다른 대통령 온 다음에 또 바꿀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걸 네. 막는 방법이 뭐냐? 네. 연정이에요. 연정.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합의가 됐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속하자. 라고 아예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지 말자.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네. 시장이 반응합니다. 보세요. 사교육 앞으로 없앱니다라고 모든 정파가 모여서 합의를 해요. 네네. 사교육 시장이 알아서 스스로 전환을 합니다. 시장이 반응을 하죠. 네. 근데 아예 웃기고 있네. 네가 뭘 하냐? 대통령 돼도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몇 년 있다 또 바뀔 거야. 우리 정권 바꿔가지고 우리 엎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사교육은 안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막는 길은 네. 힘을 합하는 거죠. 정파를 떠난 합의. 연정. 그럼, 예, 결국에는 연정이 기본 전제 조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예. 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3명 내지 4명 나올 거거든요. 후보가. 예. 50% 못 넘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석수가 제일 많은 민주당이 120석이고요. 나머지 예. 90석, 뭐 30석 이래요. 예, 예. 150석이 넘어야 뭘 하거든요. 과반이 넘어. 그러려면 힘을 합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절호의 기회입니다. 옛날에는 일당이 과반을 넘으면 지혜를 마음대로 했어요. 네네네. 막 문 때려부시고 막 날치기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정당이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은 힘을 합해야 돼요. 힘을 합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필수 불가결해요. 그 상황 속에서 힘을 합해서 네. 사드 배치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합의를 못 하잖아요. 이런 문제 앞으로 쭉 가야 될 안보의 문제, 교육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연정을 통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경기도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88개항의 네. 계약서를 써서 하고 있어요. 연정 계약서거든요. 이건 네. 다른 도지사가 들어와도 함부로 못 깹니다. 그래요? 아, 근데 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서로 다른 진영이 이제 같이 뭉쳐가지고 한다는 게 뭐 연합군 같은 것도 사실 좀 잡으면 안 잖아요. 그런 어떤 단점도 있지 않나요? 연정.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네요. 독일이 이래서 지금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나라가 가장 매력적이냐? 네. 1등이 독일이에요. 압도적입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독일이라는 나라는 성숙한 시민의식,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 나라가요, 일본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70몇 년 전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렇죠. 히틀러가 유태인을 몇백만 명을 학살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70여 년 만에 그걸 오명을 벗고, 일본은 아직도 얄밉잖아요. 맞습니다. 반성도 안 하고. 네네네. 극우보수로 몰려가는데, 독일은 그 700만을 학살한 것을 모두 정말 마음으로부터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을 팍 꿇고 네네. 유태인 학살에서 사과하고 지금 총리들은 계속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네.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인정받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 변화인 뭐가 있냐면 연정이 있어요. 독일의 어떤 가장 핵심 경쟁력이 1960년대에 예. 정파들이 모여서 그걸 했어요. 교육개혁에 대한 합의를 해가지고요. 네네. 독일이 국정교과서 같은 거 안 만든다. 네. 다양성을 인정한다. 객관식 시험은 안 본다. 이런 합의를 해서 그걸 지금까지 어느 정파가 들어와도 네. 이건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독일의 어떤 그런 눈부신 발전이 경제든 뭐 정치든 외교든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이든 그 발전의 그 기반이 됐던 건 결국 연정입니다. 늘 튼튼하게 네네. 여야가 합의하는 이 정치 제도와 문화 이걸 우리 대한민국에 갖고 오고 싶어요. 네.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국회의원만 5번 그러니까 5선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의 20년을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니까 네. 국회를 보면서 아마 이제 결국에는 그 최고에 대한은 결국 연정이라는 생각을 굳게 이제 갖게 되셨나 봐요. 네. 저 요새 자다가도 연정아 그러고 일어나요. 아, 그래요? 정말요? 아, 지금, 네. 이혼하셨는데 연정아 하고 일어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걸그룹 네. 그 분 중에 한 분 이름이 연정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걸그룹인데? 그 우주선? 우주소녀. 우주선 나왔습니다. 유현정 씨 맞아요. 아 유현정 씨. 네. 언제 유현정 씨를 한번 모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IOI라는데? IOI 멤버였어요. 아 멤버였는데. 네 이제. 어떻게 저보다 잘하시네요? 아니 연정이니까. 아 연정이니까. 연정 씨. 아, 연정. 아 이 정도입니다. 어 이게 되게.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교육 쪽에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걸 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이걸 완전히 싸그리 없애고 새로 또 바뀌면 완전 그냥 완전히 뒤바뀌니까 그때마다 사교육이 급격히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예. 네. 그걸 선생님이 그 사교육 선생님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미 정부가 뭐 예를 들어 옛날 그 뭡니까 영어 몰입 교육을 뭐 하겠다 이명박 정권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뭔지도. 아직 정권에서 정의조차 내리지 않았는데 여기 학원에 그 현수막이 영어 몰입 교육 전문 니트 시험 이거 아직 지금 예상 그러니까 아직 출제 자체도 안 했는데 니트 전문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일단 호루라기 빡 불고 사교육 금지해놓고 새 네. 법안을 만들 때 이런 토론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입시 교육은 입시제도는 어떻게 간소화할 거냐 이런 것들을 네. 학력고사 부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네. 정시로 그냥 가자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그런데 토론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네. 연정이 기본적으로 돼야 연정을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통일도 연정을 해야 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 연정을 하려면 일단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율이 2%는 넘으셔야 될 것 같아요. 후보가 네. 50명 넘게 나오면 2% 갖고도 대통령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렇군요. 네. 아, 개그를 또 이렇게. 아재 개그. 하이 개그를.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 이거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이 내용이거든요. 네. 아마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정시를 늘리겠다. 네. 지금 수시가 거의 80% 육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60%까지는 올리려고 해요. 정시를요? 네. 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간소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이제 수시로. 수시하고 특별전형 뭐 이런 거 뭐 그것도 이제 2대2도 가능하고 3대1도 가능한데 그런 걸 네네. 이제 현장의 목소리 들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정시는 주로 이제 수능을 통해서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그 시험 이제 일단 하나를 집중해서 준비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이제 부담이 줄어든다. 오늘 저기 여기 엄마들 만났는데요. 학력고사 네. 부활해달라는 엄마들도 꽤 많아요. 학력고사? 네. 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얼마나 수시 그것 때문에 시달렸으면. 네. 그 정도예요. 네, 네. 학력고사 부활해달라. 그쵸. 아마 그냥 단일 여론조사라면 학력고사 부활이 1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학력고사. 근데 수능도 이제, 아니고 학력고사. 네. 근데 워낙 이제 제도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는 게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수능 확대 이렇게 정시 확대 쪽으로 간 거죠.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력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소위 남경필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사교육이 생기는 이유. 네네. 세 번의 관문이 있어요. 어떻게? 좋은 네. 고등학교. 그렇죠. 들어가야 좋은 대학을 사서. 가고 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가져서 네네. 인생이 편해진다. 예. 그 중에 마지막 단, 취업. 취업. 취업할 때, 네. 거기다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쓰지 말자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예. 대학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실력을 직접 테스트해서 대학으로 미리 선입견을 갖고, 아, 이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 네. 능력 네.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러지 네. 말고. 네. 잘못했어요. 네. 그러지 말고 네네. 사람의 실력과 인성을 보고 뽑자는 거죠. 그걸 네. 지금 지사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법안은 이미 냈습니다. 아, 이미 냈고. 예. 아직 통과되기 전이고. 네. 그 바른정당의 네. 당론 법안으로 냈어요. 정말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네. 금수저 흑수저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교육 문제예요. 할아버지의 재산, 네. 엄마의 정보력, 네네. 아버지의 직업, 이게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러니까 아이의 원래 본질적인 실력이나 이 개인의 어떤 이 능력, 예. 인성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결정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좋은 부모 만나야 좋은 인생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걸 깨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지금 보수 진영이신가라는 생각이 지금 맞나? 지금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어요. 저는 보수예요. 그렇죠. 저는 보수인데 네. 저 같은 사람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네. 자꾸만 국민들이 헷갈려요. 네. 보수는 네. 뭐냐? 네. 지키면 지킬 건 지키자. 그렇죠. 보수라는 그 뜻이 근데 지키면서 뜻이죠. 변화시키는 게 보수예요. 줄창 지키기만 하는 건 수구입니다. 보수는 7은 지키고 3을 바꾸자는 거죠. 네네. 진보는 속도가 달라요. 3을 지키고 7을 바꾸자는 거고. 급격한 어떤 변화. 예. 네, 근데 속도가 좀 빠른 거고요. 네. 저 같은 정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진짜 보수예요. 지금 얘기하는 너 자유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남아있는 분들. 네. 거기는 수구죠. 아, 이렇게 또 팩트 폭행을. 네. 팩트 폭행 전공이야. 돌직구를. 네. 네. 수구입니다. 수구다. 패권 세력이에요. 네, 패권 세력이고. 네. 좀 더 심한 말도 없나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흥분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자를 부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네. 18세. 에게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님. 투표권 주자고 하는데 네. 네네. 지금 저기는 반대예요. 오, 그 수구는 반대예요. 지사님은? 아, 저는 찬성이죠. 바른정당도 찬성했고요. 예, 예. 처음에는 약간 애매하게 하더니 강력하게 해서 바른정당도 찬성을 했고, 네. 아, 18세한테 당연히 줘야죠, 네. 투표권을. 아, 지금 점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 새누리당에서 지사님을 좌빨이라고 했는지. 제가 좌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렇군요. 아니, 저는 보수라는 의미를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걸 진정한 의미를 좀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보수라는 무조건 다 지키려고 하는 건 줄. 그건 수구예요. 수구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지금 느낌을 딱, 아, 이러니까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그 사찰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권 때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권,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정권, 사실 박근혜 정권 있기 전이죠. 그때 이제 박근혜 지금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대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정수장께서 손 떼라 맞습니까? 네. 대놓고 또 찾아가서 대놓고 아니 그때는 하신 건가요? 저녁 먹다가 네. 소화 안 되게 여러 명이 있었어요. 어우 정말요? 네. 그럼 목격자도 많겠네요. 많죠. 그러고 나서 그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네. 대부분 다 잘리고 아 정말요? 네 저는 헤어지고 아니 박근혜 네. 대표 시절이에요. 예예 예. 대표한테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대표한테? 하고 이제 네. 떠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몇 년도? 그게 2005년도. 2005년? 네. 아니 이 정수장학회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금 채팅창에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이제 학생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수장학회가 그거죠. 이제 박정희 그 전 대통령 할 때 정자와 유경수 네. 네. 그 수 합쳐서 장학회. 네. 이 정수장학회가 뭐 MBC도 소유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박근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따님이 되겠죠. 따님한테 뭔가 이제 그 권력이나 뭐 자본이나 이런 걸 물려준 어떤 하나의 창고가 됐던 건데 거기서 손을 떼라는 거는 그냥 있는 거 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표란 분이 처음에 네. 정치 개혁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탈당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한나라당은 네. 총재 1인 독재 정당, 독재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정당이다. 예. 민주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탈당을 했다가 네네. 다시 복당을 하고 한 그런 그러면서 권력은 집중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진짜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됐어요. 네. 근데 옆에서 일을 해보니까 과거사에서 예. 한치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예. 정수장학회 문제와 과거사를 정리하고 가자 했더니 그때 이제 레이저 레이저를 빡 어떻게 한번 쏴주시죠 여기 시청자분들 카메라 어디인가 이쪽 카메라인가요? 제 눈은 너무 선해서 그건 안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레이저를 빡 맞고 그때 네. 참 뭐 그때 뭐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이런 사람들 막 사퇴시키고 뭐 이런 아주 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네. 소장파들하고는 이별을 하게 되죠. 네 아니 큰일 나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예. 이혼하시면 안 되죠. 네, 이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별을. 네. 아니 그 대표한테 그렇게 대들 정도의 이런 거는 되게 좀 대들었다기보다는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정리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겠죠. 그때부터 지금은 저희가 알아계신 그때부터 최순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네. 들었을 때 아마 최순실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이해를 했다면 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되지. 많은 사람들이 네. 그때 얘기했던 그 의원들이 공천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아, 그때요? 네. 한번 찍히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아.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렇겠죠. 지금도 네. 뭐. 혹시 뭐. 도의사님, 저 블랙리스트 같은 데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모르죠, 뭐. 또 모릅니다.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이게 이런 어떤 대드는 자세가 한두 번이 아니셨더라고요. 지금 예.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대놓고, 네. 아주, 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거의 들으라고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기업 성공시대, 고소득층 성공시대가 아닌 국민 성공시대를 위해서 감세 철회, 물가 폭등의 원인은 고환율 저금리 정책? 상당수의 이제 국정 기조를 바꿔라. 4대강 반대했죠, 또 제가. 4대강 반대? 아, 그건. 이거는 거의. 세게 오더라고. 제가 그때 이제 네. 영산강부터 네. 해라. 하나부터 해보고 네. 성공하면 다른 걸 확대해라. 아니, 이거는 한마디로 대통령 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아니, 근데 거의 그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의 4대강을 뭐 밀어붙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찰 당하지. 아 그랬구나.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네.
안 좋은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돼가지고 죄송하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53세로 거론된 후보 중에, 그러니까 지금 53세시죠. 네. 그러니까 젊은 후보층 중에서도 제일 젊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제일 어리세요. 그래서 지금 정치계에서는 약간 아이돌로 통하고 계시다는. 네. 네. 그러니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굉장히 가식적이네요. 박수가. 자다가 깬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지금 세대 교체를 말씀하셨고, 뭐 그런데, 지금 지사님 생각하는 가장 막강한 경쟁 후보다, 이런 후보가 있으신가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안희정 후보. 안희정 후보? 네. 안희정 후보님 여기 오셨었거든요. 네. 지금 안희정 후보님은 충남 엑소라는 지금 별명을 얻고 가셨어요. 네. 지금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그러면 경기 뭡니까?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방탕. 방탕. 방탄소년단? 네, 좋습니다. 왜 그러면은 약간 세대교체? 이런 말씀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세대교체는 네. 나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정치를 새롭게 바꾸자. 네. 그러니까 그 새롭다는 게 어떤... 새롭다는 거에 반대는 낡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낡았다는 게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최순실하고 했던 모습, 네. 이거예요. 뭐냐? 권력을 혼자 다 가져요. 예예. 그다음에 끼리끼리 운영해요. 그것도 예예. 저 구중구중 걸 청와대에서 몰래몰래 해요. 네네. 투명하지 않죠. 이거를 낡은 정치면 새롭게 하는 거 어떡하냐? 네. 권력을 공유하는 거예요. 연정.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새로운 정치예요. 그래서는 앞으로 정치를 구분할 때 욕심쟁이와 함께 네. 나누겠다는 사람, 네. 몰래 몰래 뒤에서 음흉하게 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네네. 하는 사람, 이걸로 나눠서 이 뒤에 앞에 사람들은 낡은 정치, 뒤에 게 세대 교체된 새로운 정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아까도 살짝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사태, 지사님도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식의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에 어떻게 보면은 도움도 주셨던 거는 맞잖아요. 같은 정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막지를 못한 거고. 아,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네. 오히려 나중에는 네. 대통령 될 때는 우리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정당에 어쨌든 힘을 합쳐야 되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닌 건 아닌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었어도. 그리고 지난번 공천 때 엉망으로 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지사 되는 과정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 네. 경기도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오. 그런 말씀하셨군요. 네. 네. 오, 책임감을 느끼실 법합니다.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네. 네. 지금 2%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반성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정치인으로서 사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요즘 하루하루가 어떠신가요? 되게 외로움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하루 자체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막 아침에 저는 6시쯤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시네요. 예, 명상, 네. 운동 한 네. 시간 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신문을 보든지.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출근해서 그냥 도지사 일 하고 네. 대선 후보 일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밤엔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아, 그러게요. 아니 저는 굉장히 그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이 학생이나 청년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주로 퇴근하고 밤늦게 방송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밤 10시에 잡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밤 늦게 이렇게 잡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2% 좀 올려보려고.
아, 입으로 올려보려고요? 예. 네. 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를 빨리 벗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여튼, 지금 뭐, 정치 관련된 일, 여튼, 거기에만 거의 모든 거를 다 바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시청자들한테 그 한 네.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예, 예. 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 일어나자마자 명상하시면서.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훈련이 오. 필요합니다. 오. 한번 우리 강성태 우리 네네. 공신께서도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오. 아무 잡념 없이 네. 조용히 내 스스로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네. 1분도 어려워요, 처음에는. 아. 근데 그게 막, 예. 그걸 하면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 뭔 소리가 들리죠? 바닥에 이렇게 오. 내 모습이 보여요. 오. 거기에는 내 욕망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게 있고 오. 이런 것들이 내가 꼭 예. 하고 싶은 게 보여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 막 연정 거리나 봐요. 그렇죠. 아, 연정 소리가 들리나요? 들려요. 오호. 근데 이제 그거를 기독교인은 네.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고요. 불교는 아마 부처님 소리라고 할 거고. 네. 또 내면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요. 네. 인간이 보편적이라 그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네.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깨달고요. 그걸 가지고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대박이 네. 나는 겁니다. 오, 지금 저한테 사업 제안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고 네네. 공통적으로 억압받고 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치거든요. 아. 비즈니스는 네. 보편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욕구를 네. 해결해주면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오. 되는 거죠. 저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해서 오.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혹시 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약간 제가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되게 많이 마음 차분하게 하고 많이 도움이 됐다. 근데 그거를 매일 네. 하는 사람과 해서 한 10년이 지나잖아요. 뭐 1년, 2년 네. 이렇게 지나면 그걸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냥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잘 텐데. 아, 아 눈을 감고. 눈을 감고 그냥 뭐 심호흡하면서. 네, 이렇게 심호흡을 뭐 이렇게 이 저 호흡. 반전에 예 반전에 호흡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죠. 그냥 앉아서요. 오. 뭐 어떤 때는 음악을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기도 아 하고. 그렇게요.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아, 15분 정도. 아 15분 하고 운동을 나머지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네네. 어 이거 이렇게 강추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또 팁을 이렇게 꿀팁을 또 주시네요. 네. 아 사실 근데 저도 공부하고 수험생활 할 때. 그 명상 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되게 많이 추천하고. 아, 공신께서 이 지도하면서 네. 막 무슨 막 뇌파 내리기 이런 거 있거든요. 아, 똑같아요. 사실 명상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저는 명상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항상 명상하고 하면 오래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네. 생방송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네네. 짧게 제가 명상을 해요. 아, 방금도 명상하고 오셨어요? 네. 네. 제가 그러고 이렇게 오.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혼자 눈 감고 있으면 네네. 제가 명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 또 이렇게 호흡도 이렇게 그 이 정상적으로 되고 긴장도 사라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기 소리 반 공기 반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러기 전에 항상 이게 어깨를 떨어뜨려라. 오. 몸의 긴장을 빼라 이런 네. 것들이 다 똑같은 거죠. 명상. 좋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요. 저도 군필자거든요. 네. 나름 지금 혹시 나하고 같은? 이게 지금 너무 파격적이에요. 지금 네. 약간 네. 저기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 아니시죠? 네, 도지사님. 지금 보니까 일단 네,
군복무 기간을 3년 늘려야 한다. 이건 일단 굉장히 돌맞을 어떤, 네. 예. 지금 이런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왜냐하면요, 지금 어제 보셨죠? 김정은이가 네. 자기 형 죽였잖아요. 네네. 완전히 이상해요. 그렇죠. 이런 이 시대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네네. 그럼 우리 안보를 지켜야죠. 네. 근데 안보의 기본은 뭐예요? 군대잖아요. 근데 군대의 네. 군인이 모자라요. 5년 후부터. 네.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군대를 줄이더라도 네. 2023년부터 아이들이 없어서 네. 5만 명이 부족합니다. 네네. 5만 명 어떻게 할 거예요? 산수잖아요. 우리 공신. 5만 명이요? 5만 명이 부족해요. 네. 군대 숫자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쵸. 아이는 태어나진 않아서 모자라요. 네. 2022년도부터 그 저출산이 심해져가지고 네. 아이가 모자라요. 그 걔네들이 네. 2022년, 23년부터 군대 가거든요. 네. 5만 명 차이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외국에서 수입해요? 수입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뭐 로버트 가해?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방법은 이 모자란 인원 갖고 하는 방법은 개월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오. 안 그러면 굉장히 네. 국가가 안보가 펑크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 네. 나온 사람들 중에 지금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게 네가티브가 아니고요. 네. 다른 후보들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하지 네. 않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뻔한 예측된 일이에요. 숫자가 모자라. 군인이 모자라. 부족한데. 그럼 방법을 내야 되잖아. 근데 네. 어떤 분은 12개월로 낮춘대. 네. 이건 진짜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년으로. 그렇죠. 다른 분들은 네.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오. 저만 3년으로 늘리자고. 네네. 3년으로 늘려야 된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 프로신지 점점 이해가 되고 있어요. 3년으로 늘려야 돼요. 근데 늘리는데 네. 지금처럼 월급 15만 원, 18만 원 주면서 3년 하라는 건 말도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월급 제대로 주고 네. 구급 공무원 대우해 주면서 네. 3년으로 늘리는 직업군인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징병제가 그건 아니라 모병을 하는 거죠. 모병제. 일단 2023년부터는 네. 한꺼번에 다 못 바꾸니까 이 모자라는 5만 명부터 네. 3년짜리 구급 공무원 대우를 해주면서 뽑자는 거예요. 어, 구급 공무원 대우로요? 예.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겁니다. 오. 청년들에게 네. 새로운 일자리를 네. 만들어 주는 거고요. 네. 이게 여성에게 문이 열립니다. 아, 여군도? 여성들도 본인들이 지금처럼 모병, 징병이 아니라 모병을 하게 되면 내가 직업의 선택의 자유로 여성들이 아, 나 군대 갈래. 사병으로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는 여성들한테 어울리는 그런 자리들이 꽤 많습니다. 오. 아니, 네. 지사님께서 굉장히 그 군대 문제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저희 아들 네. 때문에 고민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그렇게 폭력을 휘두른 게 저희 아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그 남자들을 몇십 명씩 모아놓고 그 따따따따 부셔놓고 월급은 네. 15만 원씩 주고 끌려오게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시간을 네. 썩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군데 네. 여기 오면 내가 여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가 발전이 있는 군대 이렇게 만들어주고 대접도 월급 한 200에서 220만 원 받고 오 정말요? 네 구급공무원 200에서 220만 원이요? 예, 그 정도 받아요 지금 구급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여러분 군대 가세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아니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저는 이렇게 네. 아 지금 이응 지으시요? 네. 아재가 아니고요 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 아, 인정. 네. 오, 좋다.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저는 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모병제로. 모병제로 만들면 그 네. 앞으로 군공무원. 네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예. 네. 소방공무원을 가고 싶은 사람은 네. 이 모병제로 간 사람들 중에서만 뽑아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도록 할 거고요. 아, 모병제를 통해서 간 사람? 본인이 자원해서 오. 간 사람들. 그리고 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예, 예.
앞으로 지방 국공 입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예. 이런 지방 국공 입대는 거의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오, 군인한테 완전 파격적이네요. 그래야 나 가서 군대를 지키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부자들은 안 갈 거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선언할 거예요. 어떻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군대 안 갔다 온 인간은 장관 임명 안 해. 앞으로 예.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바른정당에서는 공천할 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불이익을 줄 거야. 오. 이렇게 해서 남들 앞에서 봉사하고 싶은 남들보다 네. 높은 곳에 권력을 갖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거의 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사회를 네. 만드는 거죠. 오. 그러면 네. 빼기는 놈 애들도 네. 나는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 군대를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오. 이게 한번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이러면 노블리스 오블리자가 정착되는 겁니다. 아.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 네. 북한하고 딱 교전이 있을 때 지하방커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하방커에서 작전회의를 하는데 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아, 그 사진 막 인터넷에 돌고 그랬었죠. 이런 사회가 네. 되면 안 되죠. 과거 영국에서는요. 네. 귀족 젊은이들에게 네. 무조건 군대 가게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두 개 줬어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두 장을요? 예.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봉사다. 공헌이다. 네. 군대 갔다 온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 좋은 기회 네네. 이런 것들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 군대를 많이 가도록 해야죠. 이러면 군대가 강해지고요. 그렇게 네.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군대를 간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폭력을 안 휘두릅니다. 그렇죠. 폭력을 안 휘두르는 게 중요하죠. 예. 아니 굉장히 말씀하신 데 진정성이 느껴져요. 아드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네. 근데 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월급 구급 공무원처럼 해가지고 군인 모병제로 하면은 그럼 돈이 어디 있냐? 돈 들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모병제로 하는 것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예. 지금 군대 가면요 사실은 별로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아요. 네. 사람 귀한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15만 원씩 주고 부리니까 네. 사람 귀한지 몰라요. 구급공무원 네. 대우를 해주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 아니면 줄이게 돼 있습니다. 아, 인원 자체가 줄 군을 네. 쭉 이 구조조정을 해줘야 돼요. 오. 그리고 제가 네. 도지사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1사단에 전방 가서 네. 제가 1박 2일 하면서 같이 근무를 써봤어요. 네네. GOP 들어가서 근무를 써봤거든요. 1박 2일로 될까요? 그래도 그 정도 그래도 해봤죠. 아, 그렇군요. 근데 뭐냐면 옛날처럼 그 이 철책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지금은 다 대부분 CCTV로 합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가장 중요한 병사는 CCTV 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병사들은 옛날처럼 이거를 1사단부터 해서 쭉 지금 그 전방을 다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군 장비 현대화. 이렇게 하면서 인력을 줄여주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저 김정은이 저러고 있으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도 지금 병력을 100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죠.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북핵 문제 이런 게 좀 해결되고 이러면서 네. 남북 간의 대화가 잘 되고 평화 무드가 좀 조성이 되면 네. 서로 줄이는 거예요. 니네도 줄이고 우리도 줄이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군축 협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네. 군의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군대를 만들어주고 이래서 가면 비용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비용은 네. 더 들어요. 더 들겠죠. 더 내야죠. 아, 누가 내요? 세금을. 제가요? 누가 내죠? 아니, 공짜가 어딨어요? 공짜는 없죠.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증세를 하자는 거예요. 증세? 국방을 위한 증세를 하자는 거예요. 오, 증세 이거 반대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네. 그 증세 중에서 지금 네. 이 당장 법인세를 올리는 증세는 반대예요. 근데
법인세 안 올려도 세금을 더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기업한테 네. 너무 많은 공제를 해줘요. 기업에 소득이 생기면 예, 예.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오. 실질 기업의 법인세는 얼마 안 됩니다. 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 예. 한 15% 될 거예요. 진짜요? 실질 법인세는. 그밖에 안 돼요?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 최근 올해 작년에 예. 법인세가 7조가 더 거쳤어요. 법인세율을 안 올렸는데도 예. 7조가 더 거쳤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뭐냐면 공제해주는 제도를 많이 좀 없앴어요. 그러니까 세율을 안 올리고도 7조 더 거쳤거든요. 오. 지금도 공제 없앨 게 꽤 많습니다. 오. 그것만 조정을 해줘서 실질 세율만 올려줘도 네네. 증세의 효과가 있고 이거를 저는 보편적 복지 하는데 쓰지 말고 네. 자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자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도 필요합니다. 지금 월 15만 원, 18만 원 주는 건 최저임금의 15%도 안 돼요. 저는 최저임금의 50%까지를 올려주자는 겁니다. 아, 그 맞아요. 그렇게 하면 군도 월급도 제대로 좀 현실화하고요. 장비 현실화해야 되고요. 네. 군을 이렇게 첨단 무기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군의 비리가 많아요. 방산 비리. 이거 다 잡으면 1조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잡아야 되죠?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철퇴로 때려줘야죠. 아 정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때리실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게 군에서 싫어할지 모르지만 네. 우리 국방장관은 네. 이제는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 오. 할 때가 됐어요. 진짜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그걸 군에서 받아들일까요? 저는 군에서 충분히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봅니다. 오. 그래서 네. 객관적인 시각으로 군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군이 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가장 첫 번째는 예.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군이 온갖 비리에 연루돼 있는 걸로 비춰지고 네. 군에 가서 온갖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거기서 폭행당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네네.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리고 군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곳이고 네.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군대 가더라도 꽃보직을 받고 네네. 예를 들면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병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군이 정말 사랑을 받고 그래야 안보가 튼튼해지는 건데요. 이제는 군 출신이 아닌 국방장관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군을 개혁하는 네네.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아 참 생각해보니 군대가 참 엄청 우리 그 청년들이 다 가 있잖아요. 네. 남자들은 다 가는 곳이고 그것도 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2023년부터는 네. 이 모병제로 5명 전환하자고 그랬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뭐죠? 18, 19, 20, 21, 22 집권하는 5년 동안 예. 군이 지금 월 평균 18만 원 정도 받거든요. 예, 예. 이거를 최저임금 50%까지 올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면 2022년에는 네. 약 95만 원 정도 받게 될 겁니다. 오. 군 월급이 평균. 와. 그러면 제대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 자기가 통장에 넣어서 나올 수 있어요. 이야. 저는 이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지금 그 가장 생산력이 왕성하고 네네. 아름다운 청춘이 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이 네. 정부가 월 18만 원에서 열정페이예요 이건. 열정페이도 안 돼. 그렇죠. 이 군 열정페이를 최소한 제대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는 네. 통장에 넣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부터 군 장병의 네. 월급을 현실화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 예. 제가 다 뽑아왔어요. 5년 동안 해보셨어요? 6.9조 원 정도 들어요. 6.9조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네. 1조 조금 더 드는 거죠. 오. 저는 이 정도 하자는 거예요. 그밖에 안 드나요? 네. 물론 그런 돈을 제가 만져본 적은 없지만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는 이거는 좋네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네. 최소한 국가가 해줘야 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냥 뭐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다 고생하고 뭐 돈도 못 받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저는 청년수당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 오히려. 거기다 쓸 돈이 아니고 진짜 군에 가 있는 군인들한테 네.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좀 자기개발도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고. 좋습니다. 오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제 들었거든요. 지사님께서 정말 눈빛에서 많이 느껴졌어요. 되게 솔직하고 또 뭐, 네. 그 가족 이야기부터 꺼내기 힘든 그런 이야기부터, 이제 관련해서 뭐 군대 이야기에서 뭐 교육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테지만 네. 여기 시청자분들과 한번 또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 경필이 형 짱이랍니다. 네. 경필이 형 짱. 오. 자, 사교육 이야기도 아까 했잖아요. 허경필이라고 그러네, 허경필. 자, 여성부 폐지. 여성부 어떻게 폐지? 생각하십니까? 여성부 폐지요? 네. 여성부가 사실 있어서 여성 그 양성평등이 별로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 여성부가 있어서 평등이 막 이루어지거나 그건 아닌데 저는 그 말은 여성부가 하는 일이 없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는데 저는 예. 대통령이 되면 정부 조직 개편은 안 할 생각이에요. 오, 안 한다고요? 해 보다가 예. 한 1, 2년 해보다가 진짜 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편하지. 모든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일단 조직부터 그쵸. 뜯어고치는데요. 맞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뜯어고치냐 이거예요. 해보고 네.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없애든지 해야지. 그리고 정부 조직 그거 한답시고 시간을 몇 달을 허송세월을 해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사무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행시 돼가지고 갔는데 그냥 간판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그냥 옮긴 다음에 간판만 이름만 뭐 미창과부 뭐 이런 걸로. 네. 그리고 다들 그래요. 그 어느 분은 다음에 없어질 거다라고 서로 자조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대통령 바뀌면. 좋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 되시면은 바로 없애지는 않는데 이제 똑바로 못하면은 네. 뭐 나중에는 정말 없애야죠. 손을 댈 수 없앤다. 문제가 있으면. 네네. 자. 양성가족부로 하자는데 이름이 양성가족부? 네. 또 여자도 군대 뭐 이런 게 있네요. 여자도 군대? 근데 모병제를 하면은 뭐 그렇죠. 여자도 네. 갈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선택으로. 네. 자 남성부를 세워달라. 동성부? 네. 지지율 2%. 네. 경필이 형님 덕분에 경기도 살기 좋아졌습니다. 아, 경기도가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연정. 연정을 하니까. 네. 뭐가 좋아지냐면요. 네네. 기업인들이. 네. 투자를 많이 해요. 오, 왜요? 왜냐하면요. 예. 네. 기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아. 되는 이랬다 건지. 저랬다. 네. 막. 그리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근데 경기도에서 연정을 하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잘 돼요. 아.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일자리를 무지하게 제가 많이 만들었어요. 자랑질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도지사 하는 2년 동안 약 30만 개 만들었거든요. 30만 개?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만든 거의 딱 절반이에요. 진짜요? 예. 네. 근데 왜 2%죠? 그러니까. 아니, 그 30만 명이 다 찍어줘도 2%는 안 되겠구나. 근데 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정말 일자리의 보고예요. 그렇겠죠. 거기 7만 개입니다, 일자리가. 거기 기업이 거기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벤처 기업이랑. 그리고 그 작은 데서 70조 매출이 났는데요. 제가 도지사 하면서 지금 네. 판교 2, 그 다음에 광명 시흥, 네. 그 다음에 저쪽 고향, 여기다 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거 또 만들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전국에 10개 만들려고 그래요. 오. 이건 진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거든요. 네. 이게 큰 플랫폼입니다. 이런 거가 경기도 시작이 돼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네네네. 플랫폼을 제가 많이 만들었거든요. 판교는 진짜 가보면은 정말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옆에 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또 군 가산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가산점 문제가 아니라 저는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군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는 아, 게 근본적인 아까 뭐 해결책이다. 소방직 경찰직 공무원은 군대 갔다 온 사람만 그렇죠. 지원할 수 있게 그 안에서 네. 뽑는 거죠. 어, 그럼 여성이 경찰직 뭐 공무원 하고 싶어요? 아 그건 이제 여성들은 좀 별도의 포션을 뽑아서 하는데 남성 등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여성들이 네. 군대로 모병제로 가면 굉장히 유리하게 그런 여성 공무원이 되는 길이 열리겠죠. 오. 사실 군인도 일종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서 이제 진짜 직업군인, 장기로 복무하는 직업군인으로 가는데 군에 온 사람들 중에서 그 뽑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럼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공무원으로 뭐 뽑힐 수도 있고? 장기 공무원으로 뽑히는 거죠. 오.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네. 소방 공무원. 거기가 별도의 지금 충원하고 예, 예. 훈련시키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기본을 다 오. 군을 통해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네. 모병제로 군대 올 충분한 인센티브가 아니, 너무 많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좋죠. 훨씬 아니, 좋은 자원들이 지금 노량진에서 막 지금 몇 년 동안 하는 게 할 바에 군대 가서 열심히 네. 해가지고 공무원 돼버리고 저는 네. 그렇게 만들어서 군을 가고 싶은 오. 군대로 만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로스쿨 제도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게 낫냐? 저는 로스쿨 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닌데요. 네. 제도를 너무 많이 바꾸는 거는 예, 예. 저는 그거는 이 혼란을 토론이 필요하다고 예. 봐요. 아, 토론이. 예. 네. 로스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또 대통령이 돼서 없애 버린다. 또 많은 혼란이 있겠죠, 아마. 네. 의구 준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 사법시험 부활 이런 것도 뭐 같은 이야기니까 네. 토론이 필요하다는 거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네. 건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비정규직과 네. 정규직의 차이를 자꾸만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생활임금이란 걸 도입을 했어요. 생활임금? 네 그래서 그게 혹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했나요? 저희 경기도 전, 그러니까 광역에서 한 거는 저희가 처음이죠. 그러니까 생활임금이 왜 그 최저임금보다 네. 높아요. 그래서 생활이 유지되게끔 그 생활이 유지되게 어려운 이제 그거를 그 정도는 우리 경기도에 근무하신 분에게는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막 정말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정규직을 네. 모두를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향이 맞지 네.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 다 정규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격차를 줄인다는 거. 네. 줄이려면 임금 격차, 혜택의 네. 격차 이런 것들을 줄여 주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줄이면 어쨌든 비정규직의 어떤 위상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근무 여건이나 아니면 급여나 네. 그런 노력들 많이 하시겠다는. 자, 워닝 사이트 좀 없애줘요. 지금 뭐예요? 워닝 사이트 뭐예요? 아 지금 네. 지금 남성분들은 아 성인. 아, 그러니까 성인 사이트나 뭐 유해 그런 거는 워닝이라고 하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뭐, 네. 심한 야동인가 보죠? 아, 뭐 그런 어떤, 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야동 중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아니, 불법이죠. 아, 네, 아니, 이게 다 가릴 거 가리고 하는. 아. 그런... 그거를 넘어서는 아무것도 안 가리는 그런 네. 법을. 좀 있으면 모자이크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오면 이제 아, 봐줘. 어디 봤더니, 어디 봤더니, 이런 얘기가. 네. 뭐, 노모? 노모? 아, 네. 그래서 너는 연세 드신 엄마 또는 야구선수 노모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네. 아, 지사님, 너무 그렇게 반갑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네. 여성분들도 아세요, 이런. 네, 여성분한테. 아니, 물으실 필요도 없어요. 자꾸 무덤을 파세요. 제가 지금 수습하고 있는 중인데. 담배값 내려달라고 그러는데. 네. 담배값 어떻게? 아 담배값은 저거 고민이에요 사실은. 아, 네. 왜냐하면
담배, 저것도 정책의 목표가 네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값은 올라가서 일단 충격이 있었는데 시간이 네. 지나면서 충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다 피우고. 정책의 효율성이 없어졌는데 네. 아, 고민입니다.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세금만 더 걷는다 이런 건데 네. 아, 저건 담배값 내리겠다고 하면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텐데 그렇다고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저는 예.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죠. 네네네. 지금 저도 뭐, 끊으냐고 네. 힘들었습니다. 아, 끊으셨나요? 네. 오, 어떻게 끊으셨어요? 그냥 끊었어요 전혀. 아프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 건강 때문에. 네, 막 가슴이 아파서 이게 답답하고. 제가 중국에 잠깐 말 배우러 갔었는데 예, 예. 중국에서 계속 담배 피웠더니 가짜인가 봐요. 중국 담배. 가짜. 가짜인가 봐. 네. 막 폐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때.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은 중국 가서 중국 담배. 아, 네. 진짜 가짜 담배가 많더라고요. 어. 네.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자.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또 받아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한 두어 가지만 또 받아보는 게 또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혹시 이 중에서 질문을 내가 꼭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네. 오늘 저희 너무 제가 진행을 잘했나요? 아니 저희 네. 그 비서실에서 네. 또 왔어요. 비서실에서도 저기 뒤에서 네. 계속 근데 오늘 소개팅하고 왔는데 네. 소개팅이 잘 되면 안 왔는데 네. 소개팅이 안 돼서 왔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세현 씨 지금 일어나 봐요. 소개팅. 아, 네. 아니, 너무 아니 얼굴이 나가지 원하지 않으시면 네, 네, 그, 아, 네. 원하지 않아요. 아, 모자이크 처리되나? 모자이크로. 오늘 안 왔으면 오늘 안 했으면 안 왔으면 했는데 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소개팅 잘 됐으면 했는데. 네. 어떻게 이런 것도 지사님 책임이 있지 않나요? 이것까지 책임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나도 책임 못 지고 있는데 지금. 네. 맞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지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네. 아, 농담이고요. 외롭습니다. 네. 혹시 네. 그 질문이 현장에서 딱히 없으시면 사실 제가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긴 했어요. 아, 국정교과서. 아, 저는 저 국정교과서 문제는 네. 제가 처음부터 아주 명백하게 반대를 했어요. 아, 처음부터 반대하셨구나. 저는 보수거든요. 예. 보수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야. 자유인데 아니, 사람들을 똑같은 교과서로 자유. 해가지고 아. 일률적으로 가리킨다는 건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 게 보수의 최고 가치인데 아, 그렇죠. 우리나라 보수들은 이상해요. 자유를 억압하는 거를 보수로 오. 알고 있는데 그 잘못 수긍이다 그건. 오. 다시 수긍은 네. 자유를 억압하고요. 보수는 자유를 존중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예, 처음부터 예. 이 국정교과서는 반대를 했고요. 네네. 이 다양성을 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키워줘야 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교과서 하나 가지고 역사를 예. 일방적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리킨다. 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아, 보수가 그 자유를 핵심적인 가치로 한다는 거. 맞죠? 그게 맞죠. 그래서 그 새누리당 이름 바꿨잖아요. 뭐 자유한국당? 아, 그래. 그래 놓고 자유는 억압한다고 그래. 맞네요. 거기는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유 억압당이네요? 이름, 아, 이건 내가 할 얘기. 뭐. 네. 아주 좋아. 네. 아, 아니, 이걸 진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보수의 핵심 그 가치가 자유였다는 거. 그렇습니다. 진보가 이제 평등을 더 이제 주장을 하는. 그 자유를 잃은 거는 사실 보수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보수, 참 보수가 뭔지를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보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보수고요. 네. 지금 보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여러분, 아, 지금, 네, 12시가 넘었습니다. 정말요? 예. 오. 12시, 지금 여기 들으신 분들, 아니, 같이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이런 표정들이 속속 나오는데. 정말 가기 싫은 표정이 계속 있고 싶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네.
아니 하나도 안 지치고 굉장히 집중해서 너무나도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그 아까부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그 물어본 친구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세월호. 세월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질문이 뭐예요, 근데?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같은데. 밤샘 토론 세월... 말하는데. 네. 아. 세월호. 세월호 4주기가 돌아오는데. 네. 저는 세월호 일어나던 날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이제. 예. 3년 전 일이죠. 그쵸. 그때 하다가 그 사건이 딱 뉴스가 보도되는 순간 제가 어디 가고 있었냐면 그 TV 토론 하러 가고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토론하지 맙시다. 예. 라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진도로 갔어요. 아, 바로 가셨구나. 바로 뉴스 듣고 나서 바로 출발해서. 네. 가서 거기서 보름 동안 그 진도 체육관하고 팽목항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네. 아, 저는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첫날 밤. 예.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네. 배가 보여요, 저기. 아. 근데 참.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엄마 아빠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러면서 아직은 살아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무도 정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밤을 그러니까요. 지새우고 그냥 놔뒀어요. 그 밤에 그 안에서 부모님들의 그 분노. 아, 직접 경험하셨구나. 전 그 안에 있어요. 다 네. 갔어요. 다 가고 저하고 정병국 지금 바른정당 대표. 둘이서 그 안에서 밤새 네.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니, 채팅창에 경필 형님 진짜 가셨다고. 네, 그래서 네. 그날 저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많은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분풀이할 데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시잖아요. 네. 화가 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정부에서는 조치를 안 해요. 그러면 얼굴 본 국회의원한테 네. 빨리 뭔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때 여당이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빨리 지금 뭐 보내서 바지선에서 끌어라도 올려보고 무슨 에어포켓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해봐라 등등등한데 네. 아무런 조치가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아무런 조치가, 안 됐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신 거예요? 저는 이해 못하겠는 게 도지사도 아니고 예. 국회의원이었는데 예. 다 모든 거를 그만두고 그날 현장으로 갔어요. 네. 대통령은 왜 안 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뭐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 특검에서 밝힌다고 하는데 지금 못 밝히고 있는데 네.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오긴 오더라고요.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거기서. 예. 저는 다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 제가 아무도 좋지도 않아서 제가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연락을 해서 큰 배를 대서 사고 해역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아, 배를 지사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그 정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나가고 싶어 하니까 빨리 해라 해서 그때 아... 그 바지선 같은 거 불러가지고 타고 해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하고 예. 둘러보고 근데 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가 체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저는 지금도 세월호의 그 부모님들의 심정 제가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가 그 안에 있었다고 거꾸로 생각한다면 저도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직도 지금 여덟 가정인가 네. 남아 있잖아요. 아직, 네. 저는 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은 이후 열화를 막론하고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도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니까요. 여러모로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은 그런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네. 도지사로서 그 가족들께 뭐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그 저기 뭐야. 안산에 지금 아직도
그 분향소가 아직도 있고요. 네네. 거기 가족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버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재정적인 뭐 이런 뒷받침들은 해드렸는데요. 네. 그렇다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치유해 줄 방법은 없는 네. 거죠. 여튼 이 사건의 어떤 그 진상 이런 거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반드시 밝혀내실 적극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 또 현장에 사건 당일부터 계셨으니까 요즘도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그거 믿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월호도 건지실 거죠? 해야죠. 근데 지금 그것도 잘 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가족 이야기부터 해서 되게 힘든 이야기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2%지만 네. 아, 왜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2% 네. 지금 아마 그 지사님의 진심이 그래도 좀 많이 통한 것 같아서 좀 네,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앞으로 2%를 넘어서서 3%, 4%, 5, 6, 7, 8 계속 쭉쭉쭉 20%, 막 200%. 200%는 안 되겠다. 되신 날이 오기를 또 우리가 예, 같이 뭐 바라보겠습니다. 지사님의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예, 올 거라고 또 한번 믿어보고요.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프리카 TV 플랫폼에 이런 여당의 어떤 대권 주자가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늦은 시간까지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통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거기에는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신께 네. 감사드려요. 저는 이렇게 네. 서울대학교 나와서 아, 네. 아니, 그걸 굳이 강조 없어질 학교인데 없어질, 없어질 학교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네. 공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정말 미래의 희망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 감사합니다. 얼굴이 저보다 조금 못생긴 게 흠이긴 하지만 아, 그렇군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네. 배필 만나서 아, 배필? 아, 결혼했어요? 네. 네. 진짜로? 네. 이 외모로 했습니다. 그러네. 제가. 헤어지지 마세요. 네. 근데 다행히 딸이어서 뭐 군대 가서 때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병제 가면 지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꼭... 그때 가면 그런 군내 폭력은 없어질 거예요. 없어져야죠. 네, 네. 그런 어떤 네, 군대 그런 분위기, 또 분위기 때문에 그런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잘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지금 남사모 가입하자. 각경필. 지금 뭐야? 지금 그 와중에 2%. 분위기 깨지 마세요. 지금 훈훈하게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2%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네 18세 이하 투표권도 지금 네, 진행 중에 계시고요. 아, 며칠 전에 우리 네. 당에서 어느 의원이 16세로 낮추자는 얘기하더라고. 아,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남성이 들어가자 이런 분위기 막 좋습니다. 아우, 지금 이 분위기로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좋다. 자, 어쨌든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가르침이 되는 또 깨달음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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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늦은 시간까지. 네. 큐. 신나죠. 있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 개그.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모두 가자. 똥. 혼자 가리라. 너 실수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 부시지 마세요. 또 삼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부시지 마세요. 비싼 돈. 맞아. 괜찮냐고요? 사랑합니다. 그냥 그만하세요.